자, 일단 이제 음식물이 위에 왔습니다. 위에 왔으면 위에서의 이제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뭐가 뭐, 이 여러 가지 부위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이 속은 하나의 위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평활근입니다. 골격근이 아니고 평활근.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고, 순전히 자율신경계의 지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수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보통 그 공복시 밥을 먹은 몇 시간 후에 보면 위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한 50ml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1리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1리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그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생맥주를 2리터를 그냥 통째로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2리터가 어디로 갔을까요? 위가 터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위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빨리 12지장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1리터까지 되는데 그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된 그 영양분을 밥을 통해서 얻어진, 특히 농가의 경우에는, 농부들의 경우에는 밥을 통해서 그 칼로리를 주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밥을 한 그릇이 아니고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었어요. 그래야지만 그 칼로리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그 칼로리 소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이렇게 굉장히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밥이 들어있는 위는 무겁죠. 우리 중력하에서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위가 보통 이 횡격막 바로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저 그 복부에 복강 내 제일 바닥에 가 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쭉 늘어져서 저 소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하수라고 부릅니다. 위가 아래로 쭉 쳐졌다. 그래서 위하수라고 부르는데 위하수가 옛날에는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중요한 작용은 아까 저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믹싱, 음식물을 섞어주는 거다. 염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분비해서 그 섞어주는 건데 위에서의 소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소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작용을 일으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기계적인 소화, 이렇게 위가 운동을 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음식물을 섞어줘서 믹싱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이 전 과정을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자 모양의 이 탄력 넘치는 주머니는 주먹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많으면 2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몇 시간 동안 위벽에서 분비된 강산성의 위액이 음식물 속에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와 동시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으깨고 휘저어 죽처럼 만듭니다. 위액은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흡수되는 영양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알약형 카메라를 활용해 분해 작업이 일어나는 길이 6m의 소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 5시간 동안 음식물은 소화액을 뒤집어 쓴 채 밀려내려가고 주요 성분들이 내장 벽과 혈액에 흡수됩니다. 이곳에서 영양분의 대부분은 인체에서 가장 큰 내부 장기인 간으로 곧장 흘러갑니다. 간은 세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분해하고 변화해서 공급합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 섭취량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더 많은 때도 있죠. 그 결과 지방이 생성됩니다. 소장에서 유입한 영양분을 모두 섭취하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으로 밀려내려갑니다. 이제 약 20시간 동안 대장에서는 수분이 흡수되고 박테리아 수십억 마리가 나머지 내용물을 분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런 복잡한 소화 과정에는 보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인체라는 놀라운 기계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추출하고 나면 우리는 근육이라는 놀라운 장치 덕분에 이 에너지로 놀라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소화 과정의 거의 대체적인 그 대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뭐
이 시간 강의를 충분히 다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는 그런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시험에 나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염산도 나오고 그러면 위 벽은 뭡니까? 단백질이죠.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 자체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런 강한 산과 그 펩신이라는 그 소화효소가 존재하는데 왜 우리 위 벽은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 답은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점액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위 벽을 늘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위 벽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담배를 피죠? 그러면 담배에 의해서도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술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서 위벽이 손상을 받으면 점막이 제대로 그걸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위벽이 그런 강한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자가 소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가벼울 때는 위점막 출혈이나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심해지면 위궤양이 되죠. 위벽이 깎이는 거죠. 아주 심해지면 위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정도로 그 손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죠. 다 이미 나온 얘기죠. 위에서는 염산과 점액과 가스트린 같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염산은 아주 강한 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균을 죽입니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균을 이 염산을 통해서 다 죽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균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헬리코박터입니다. 헬리코박터는 염산이 있어야지만 좋아하는 그런 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점액은 자가 소화를 막아주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점액이 없으면은 위벽이 손상이 돼가지고 심하면은 구멍이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점액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트린은 그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고 소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위 점막에 의한 이 방어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손상이 되면 점막층이 손상이 되면 궤양이라는 게 생긴다. 위궤양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속쓰림. 근데 속쓰림이 단순히 이제 위가 쓰리는 상황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많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가슴이 쓰리다가 표현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는 가슴앓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에서는 하트번이라고 그렇게 심장이 타는 듯한 그런 그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하트번이라고 느낍니다. 그 하트번이라는 게 뭐냐? 위벽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그 쓰리다는 감각을 느끼는데 위 부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가슴 부분에서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하트번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위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는데 일부 알코올과 아스피린이 흡수가 됩니다. 아스피린도 이게 좋은 약이면서도 그 부작용이 위점막 출혈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아스피린을 그 복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이 다 뭐 타이레놀을 하지만 타이레놀은 타이레놀대로의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 내용물을 전부 십이지장으로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그 위 비우기, 게스트릭 엠프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 비우기를 조절하는 거는 운동성이 증가하면 빨리 이제 비우게 이제 되고 그 십이지장 내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위 비우기의 그 시간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인자로는 슬픔이나 공포 같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 비우기가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